자, 올해 15년 차인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부입니다. 저와 남편은요, 학력 차이가 있습니다. 저는 고졸, 남편은 대졸. 아이들이 커가고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 성적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주변에선 누구를 닮아서 공부를 잘하냐, 뭐 남편을 닮았겠지 라는 표현들에 매번 불편함이 있습니다. 이런 상황을 대할 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면 좋을까요? 라고 해주셨습니다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? 제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, 2학년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요. 아이들이 어떤 영민함이나 뭐 이런 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. 근데 그럴 때마다 당연히 아빠를 닮아서 공부를 잘하겠지. 그게 꼭, 그러니까 너는 아니다. 너를 닮아 공부를 잘하는 것 같지 않고 너를 닮아 똑똑한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언행에서 사실 저는 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. 그냥 그렇게 아무 말을 못할 게 아니라, 그러니까 속마음 뭔가 매너 있게 먹이고 싶다? 죽빵 날리고 싶다. 죽빵 날리고 싶다. 죽빵이 뭡니까? 죽빵 날려야지. 열받으니까 날려야지. 그렇죠? 남편분이 뭐 이름 들면 다 알만한 학교를 나오신 거죠? 아, 네. 그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학력은 제가 높아도 사실 저보다 더 많이 벌거든요. 아, 능력자시네. 아니 뭐 그럼 얘기가 끝났네. 이미 한 방 먹였네요. 저는 그래서 방금 먹이고 싶다고 했을 때 아, 그래 나는 남편보다 더 많이 버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나. 아우, 남편분 뭐. 아니 전에 장윤정 씨하고 도경환 씨 그분들 결혼할 때 막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. 음악계에 뭐 저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선택의 폭이 매우 넓고 다양했을 텐데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이 남자를 선택했겠냐고요.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남자를 봤겠죠. 남편도 똑같잖아요. 남편이 아, 내가 좋은 학교 나왔어요. 근데 그 사람이 아무나 택했겠어요? 그 많은 선택의 폭 중에서 가장 베스트를 초이스 하신 걸 거고 프로포즈를 하신 걸 거라고요.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진짜 바보 같아. 모르는 거죠. 뭐 어느 지역, 어느 학교 뭐 그런 거 사실 사람 잘 얘기 안 합니다.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. 근데 이제 가끔 우리 아이가 나 천재인 줄 알았잖아. 어마어마하더라고 우리 아이가. 나도 놀래버려 아침마다. 그래서 나오면서 인사해. 그랬죠요 저랬죠요 이랬어. 그랬죠요 사실은 내 안에 조금 이렇게 찰수록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어느 날 텔레비에 이렇게 막 나오면 시골 어른들은 막 텔레비 나오면 뭐가 됐다고 생각하잖아요.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. 에이, 우리 아들이 나를 닮아가지고 저렇게 텔레비에서 말을 잘하는 거라고. 예, 미래만 이제 못 나가지고 얼굴도. 예.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 말들을 해버리신 거예요, 엄마한테. 그럼 엄마가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와요. 장호가 텔레비 잘 봤다. 우리 막둥이는 지금 애비를 닮아갖고 텔레비에도 나오고 말도 잘하고 엄마는 인물도 없고 못 나갔고. 제가 엄마 내가 무슨 아버지를 닮아. 나는 엄마를 닮아서 말을 하는 거야. 그럴까? 그리고 결국 이 얘기를 선생님이 선생님 자녀들한테 들으실 거예요. 엄마 나 엄마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야. 그러니까 엄마 그런 생각 하지 마.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만큼 성과를 내려고 엄마가 노력한 건 아빠도 알고 우리도 알아. 엄마는 더 자신의 무대를 펼쳤을 사람이야. 그러니까 엄마 그 다른 아줌마들 죽빵 날리고 남편분이 아내분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. 제가 이제 또 그 출퇴근 거리가 또 멀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내보다는 집안일에 신경을 더 못 쓰게 되는 게 맞고 맞벌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더 가정의 역할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되게 많이 고맙고 저도 이제 이런 뭐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으면
지금까지도 신세 많이 지고 있지만 신세 많이 지고 있지만 아, 신세. 앞으로도 신세 아 신세 신세 사랑 신세 신세를 신세 앞으로도 신세 많이 지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제부터는 제 개인적인 얘기로 여보 사랑해 하려 지금까지 신세를 내가 많이 졌고 앞으로도 신세를 져야 할 상황이고 자 그러면 아내한테 사자로 시작하는 거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아,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